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 묵상 노트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나 제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띠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욕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하므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의 사명은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의 죄악이 이제 멸망의 문 앞에 있음을 알리고 회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들에게 나아가는 일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속마음은 그들이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혀 왔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누가 뭐라해도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의 사명보다 그가 가지고 있는 민족적 편견을 더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요바라는 항구로 가서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만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멀리 떠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보면 비록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결정이지만 그래도 일들이 순조롭게 이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순조로운 길처럼 느껴져도 그 길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는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역은 큰 바람과 큰 폭포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형통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련한 선원들이 타고 있었지만 그들마저 죽음의 공포에 직면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전 앞에 거역하는 자들을 깨우실 때 때로는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게 합니다. 지금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폭풍으로 뒤집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요나 때문입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각자 자기의 신들을 부르짖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들까지 바다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는 배의 밑층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요나를 깨운 것은 선장입니다. 그리고 선장은 자는 자의 어쯤이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어쩜 세상이 교회를 향해 하는 말입니다. 세상은 불순종한 저희들 때문에 더욱더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성도들은 오히려 잠이 들어 잘 알지 못하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자는 자의 어찌미냐고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요청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믿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은 폭풍 가운데 심히 괴로움을 당한 것 같이 지내게 됩니다. 요나 자신 때문에 무지한 선원들이 생명도 유혹을 받게 된 것처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교회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니 깨어 있으십시오. 자는 자가 아닌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사명을 피하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 하루도 성도답게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결국 바다가 선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거친 폭풍은 무서운 기세로 배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이제 요나에게 마지막 결단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자신을 바다에 던져 넣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일이 결국 자신 때문에 벌어졌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원들은 요나를 살려보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기에 그 누구도 비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정할 수 없음을 알고 요나를 바다에 던져 넣습니다. 그러자 흉흉한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잔잔해집니다. 이에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재난과 기근 역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모든 것이 평화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선원들 역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이 하루도 경험하기 소원합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요나를 구원할 방법을 모색하고 큰 물고기를 준비합니다. 비록 불순종한 요나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직접 훈련시키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시고 나의 감정과 환경보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행여 요나처럼 폭풍 앞에 괴로워하는 선원들처럼 잠자고 있는 교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끊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